안녕하십니까. 개측인을 위한 모든 정보, 개측 정보마당의 정필승입니다. 자, 지난화에서 이제 가스 측정의 목적 두 번째 연소 가스 측정을 다루면서 연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후술 하겠다고 말한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딱 들어보셨을 때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시나요? 당연히 완전 연소가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시겠죠. 그럼 우리가 일단 완전 연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완전 연소란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서 가연물과 산소가 결합을 한 뒤에 가연물, 즉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유기화합물이 하나도 남지 않고 더 이상 산화될 물질이 없어진 상태를 완전 연소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복잡해 보이시겠지만 아래에 있는 화학식을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액화천연가스의 주재료인 메탄 CH4를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은 이거 메테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하나의 분자의 CH4를 완전 연소시키기 필요해서 두 개의 산소 분자가 필요합니다. 두 개가 같이 있고 이제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되면은 CO2 분자 하나와 두 개의 물 분자로 변해서, 즉 가연물에 있던 C 성분이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연물이 남지 않고 CO2와 물만 남는 걸 완전 연소라고 합니다. 그럼 또 한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디젤 자동차에 들어가는 경유의 화학식입니다. C가 17개고 H가 36개의 분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얘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26개의 산소 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CO2와 물이 이렇게 나오죠. 즉 탄소 수가 적은 가연물을 이용할수록 완전 연소시키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더 좋은 연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탄소 함량이 많은 연료, 가연물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자, 탄소와 산소 분자 두 개가 만나가지고 CO2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C와 O만 만나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되거나 아니면 산소를 아예 만나지 못한 탄소 성분들은 그대로 배출돼서 그을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디젤, 노후 디젤 차 같은 경우 앞에서 멈췄다, 시동 걸었다, 껐다 할 때 검은색 연기가 부앙 하고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검은색 연기가 다 결합하지 못한 탄소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연소되지 못하고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경우에는 유독가스와 이렇게 그을음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완전 연소의 또 다른 특징은 파란색 불꽃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그 지금 얘기 들으시면 에? 무슨 불이 파란색이야? 불은 빨간색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집에 가셔가지고 휴대용 가스버너를 켜보시거나 가정용 가스레인지를 켜보세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파란불이고 끝에 조금이나 빨간불이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원래 완전 연소가 된 불은 파란색 불이 나온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보셨던 뭐 성냥이나 뭐 화재, 산불 등에서 보여지는 빨간색 불들은 완전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타 부산물, 즉 완전 연소가 되지 못해서 생기는 부산물들이 빛반사가 일어나서 생기는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 빛반사나 불꽃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완전 연소가 발생을 하면 더 이상 산화할 물질이 남지 않는다. 그 다음에 완전 연소가 끝난 후에 남는 물질은 CO2와 물뿐이다. 그 다음 완전 연소는 파란색 불꽃이 발생한다. 이렇게 완전 연소 세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덤으로 불완전 연소의 특징은 뭐 탄소 성분에 의한 그을음이 발생한다,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연소의 3대 요소에서
가연물과 산소, 발연점 이것들이 균형이 잘 맞아야지 완전히 연소되고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번 시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이번 화, 저번 화에 설명드렸던 연소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왜 연소가스를 측정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유용한 정보 들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